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스펙을 볼 때 THD 플러스 N에 대한 요소를 꼭 봐야 되고, 그 다음에 SN, 시그널 투 노이즈 라티오라고 하는데, 신호 대 잡음비라고 얘기를 해요. 한국말로 해서 신호와 잡음 간의 비율을 나타내는 거다라고 해서 SNR라고 얘기를 해요. 시그널 투 노이즈 라티오라고 SNB라고 얘기도 하고요. 한번 이 그림을 볼까요? 자, 기본적으로 이 전자 제품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노이즈, 그러니까 이제 자체에 화이트 노이즈라고 이제 아주 미세한 그러니까 잡음이 끼어 있어요. 우리가 소리를 아무리 깨끗하게 전달하고 싶어도 아주 미세한 잡음의 소리는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노이즈를 증폭시켰을 때 덜 증폭이 돼야 되는데, 노이즈가 증폭이 되면 똑같이 많이 증폭이 돼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SMB, 그 SMB는 그걸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잘 봐야 돼요. 지금 보시면 만배라고 써 있죠. 만배. 예. 만배는 저번에 80dB 정도 될 거예요. 80dB. 그쵸. 20 더하기 20 20을 네 번 더하면은 그쵸. 예, 80이 되니까. 그거는 제가 앞에 강의에 얘기를 했어요. dB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80dB 정도 되는 SN을 표시를 한 거예요. 소리와 노이즈의 비율. 어떻게? dB 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크로스토크가 있어요. 크로스토크. 이거는 뭐냐면 레프트의 시그널을 보내줬는데 라이트에서 그 신호가 조금 미세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반대로 라이트의 신호에서 라이트를 신호를 집어넣는데 레프트의 신호가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은. 노이즈죠. 어떻게 보면 노이즈. 그거를 이제 크로스토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크로스토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왜 있냐면 지금 보시면은 앰프가 있잖아요. 파워 앰프를 뜯으면 이렇게 그림처럼 볼 수 있을 거예요. 잘 보시면 레프트, 라이트 회로가 동일 회로가 들어가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하나의 장비 안에 두 개의 앰프가 들어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레프트 신호가 아주 미세한 게 라이트로 들어가게 되고, 라이트에 있는 미세한 소리가 레프트로 들어가야 되고, 이건 소리가 누설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얼만큼 줄여주냐, 그것이 앰프의 성능을 좌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꼭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섯 번째가 인풋 커넥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장비에서 들어오는 장비에 어떤 커넥터를 쓰고 있는지, 뭐 XLR이 됐든 뭐 55가 됐든 뭐 RCA가 됐든, 그 장비마다 이제 그 커넥팅 되는 어떤 커넥터 종류에 대해서 표기가 되어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이제 다섯 가지를 설명을 했어요. 한번 스펙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스펙을 보시면 파워를 보죠. Continuous Power가 있고요. Instant Power가 있어요. Continuous Power는 뭐냐면 소리를 계속 집어넣었을 때 Instant Power는 순간.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순간 얘가 견딜 수 있는 파워죠. 확 들어왔을 때 400W까지는 쓸 수 있다. Continuous Power는 계속 소리가 들어갔을 때 200W 정도까지는 무리 없이 쓸 수 있다 라고 하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비를 살 때 뭘 봐야겠어요? 그러면 인스턴트 파워를 가지고 400W니까 400W에 맞춰가지고 스피커를 맞춰야지 라고 하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Continuous Power, 이제 RMS 파워, 이제 뭐 평균 파워 뭐 이런 것을 한번 보시고 그 출력에 맞게끔 이제 스피커하고 연동을 시켜야죠. 시스템 구성을 해야죠. 자, THDN은 0.008이라고 나와 있어요. 작은 겁니다. 이거는 작은 거예요. SNR이 111dB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작은 거죠.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을 한번 나라시해 놓고 여러 가지 제품들을 함께 펼쳐놓고 한번 보세요. 뭐가 더 좋은 건지, 뭐가 나쁜 건지.
계속 얘기하죠. SNR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고요. THD 플러스 N 같은 경우 0.008인데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인스턴트 파워 같은 경우는 순간 들어온 그러니까 피크치죠. 컨티뉴스 파워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계속 소리를 받았을 때는 파워고요. 인풋 커넥터가 뭐 여기 같은 경우는 XLR도 되고요. RCA도 되고요.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풋 임피던스는 100K 같은 경우에는 뭐 나중에 얘기할 거고요. 100W짜리 앰프 한번 볼까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와 좀 많이 틀리죠? 100W인데 훨씬 더 좀 안 좋죠? 예. 아까 전 것보다 조금 더 사양이 좀 떨어지는 제품이에요. 그렇죠. THDN이 0.008이었는데는 0.01이고요. 그다음에 SNR이 0.108, 아까가 111이니까 약 3dB 차이 나는 거죠. 3dB 몇이라고 했어요? 두 배는 아니죠. 예, 0. 곱하기 1.4 하면 될 거예요. SNR이 108dB예요. 아까보다 더 떨어진 거죠. 커넥터는 이제 XLR은 안 집어넣고 RCA로만. 좀 그런 거 봤을 때도 XLR 정도 돼야 좀 좋은 장비죠. 근데 이제 RCA밖에 안 된다는 거는 좀 사양이 떨어진 거를 이제 대변하는 겁니다. 자, 이제 크로스토크도 자 보이시나요? 크로스토크. 예. 여기서 보면 100dB 보다도 더 크다라고. 20Hz에서부터 20kHz. 우리 가청 주파수가 이렇게 돼요. 이 크로스토크가 이제 100dB 정도 난다라는 것을 표시해 주고 있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까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파워 앰프를 볼 때 꼭 봐야 될 거. 첫 번째 파워 아웃풋. 아웃풋의 파워. 그다음에 THD 플러스 N, 그다음에 SNR, SMB, 그다음에 크로스토크, 그다음에 인풋 커넥션. 이걸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장비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후회는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강의는 아마 스피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